목까지 다 풀어봤어요.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자, 이거 18, 19는 뭐 쉬운, 여기까지는 쉬운 유형이니까. 그치? 고3 거지만 어쨌든 보세요. 답은 뭐예요? 18번에 1번? 1번이세요? 자,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your favorite online channel with Eden. 자, 여기 온 거 환영해. As always, 항상 그렇듯이 I'm trying to make this channel. 자, 이거 5형식이죠? 나는 이 채널을 어떤 장소로 만들려고 노력 중이야. 그죠? 어떤 장소예요? My followers of all ages can enjoy. 자, 모든 나이대의 나의 팔로워들이 즐길 수 있는 이거잖아. 그죠? 자, recently 뭐죠? 모르는 단어는 이거 요거는 선생님 숙제로 단어 좀 적어 알지? recently 최근에 in the comment section. 자, 어디에서? 댓글 섹션에서, 댓글 영역에서. 그죠? 댓글 파트에서 there have been some example of language. 자, 언어의 어떤 예시들이 있었다 이거잖아. 그지? 어떤 예시들이에요? inappropriate. 이번에 보기에도 나왔던 단어인데 뭐죠? 적절하지 않은. 그지? 적절하지 않은 언어의 몇몇 예시들이 있었다. For younger viewers. 자, 그 어린 뷰어들에게는. 그죠? 아, 근데 나쁜 뜻인지 알겠죠? 그죠? 만약에. 근데 알아야 되는 단어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알았으면은 또한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거가 나오지 않아. 그치? 똑같은 말이야. 자, 또한 뭐였어? There have been some comment. 또 코멘트가 있었대, 댓글이. 자, 어떤 댓글이 있었대요? I'm not relevant. Relevant. 우리 내신에 나왔던 건데. 뭐죠? Relevant. 유의미한, 유의미한, 알겠죠? 자, 이 채널에 적절하지 않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단어를 할 때 이거의 뉘앙스를 알면 얘랑 똑같은 말이야, 결국에는. 그지? 요 inappropriate, 이 채널에 맞지 않는 코멘트가 있었다 라고 했죠. 그죠? 오케이? 뭐 여기까지 읽으면. 자, 근데 자, 봐봐. 여기서 이 단어에서 뉘앙스를 못 잡더라도 봐봐. 이런 종류의 커멘트는 are unacceptable for a channel like this. 이와 같은 채널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했으니까 뭐 안 좋은 댓글을 달았구나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답이 뭐예요? 답은 3번이겠죠. 그치? 부적절한 댓글을 쓰지 않도록 요청하려고. 밑에 안 읽어도. 그치? 자, 그 다음에 19번은 3초 만에 풀어야 되는데, 3초. 알겠죠? 자, 봐봐. 신경변화야. 자, desperately 있네요. desperately 뭐예요? 절망적으로 했어. 그지? 아, 얘는 지금 뭔가 절망, 신경변화니까 더 쉬워. 절망적으로 나왔잖아. 그지? 절망적으로.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fantastic, thank you. 그죠? 알겠죠? 여러분, 중간 안 읽어도 된다, 이거지.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알겠죠? 근데 이렇게 분위기는 얘 분위기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 푸는 식으로 하면, 알겠지? 그러면은 어쨌든 뭐 중간 내용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절망적으로고 마지막은 판타스틱하대, 그치? 그러면 뭐야? 1번 좌절했다가 자 모르는 단어 적어놔. Frustrated 뭐죠? 좌절한. Grateful은 감사하는, 그치? 자, 근데 여기까지만 읽고는 모르는데 이게 땡큐가 있어서 답은 1번이에요. 답은 1번. 그죠? 그다음에 2번 디스포인트는 알죠? 실망한. 자, 엠비어스 뭐예요? 부러워하는. 알죠? 부러워하는. 또 어떨 때는 시기하는 이런 질투하는 이런 뉘앙스로 쓸 때도 있어요. 알죠? 부러워하는 게 질투하는 거니까. 자, hopeful 알죠? thrilled도 알죠? thrill 있는. encourage도 알죠? 이게 뭐죠?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말로 뭐라고 했죠? 용기를 얻은, 알겠죠? 용기를 얻은. 그 다음에 ashamed는 부끄러워하는, 그죠? ashamed. fearful 알죠? 수연아 indifferent? 왜? 그래 뭐 지금 하려고 했던 거 그거야. 뭐예요? 뭐죠 이거? 자잘 알아두세요. 다르지 않으냐 아니야, 그죠? 이거 무관심한이죠. 무관심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기억할 때 얘랑 나랑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관심 없어. 똑같은데 뭐 이거 그지? 무관심한 이거 알아두고 됐어요? 무관심 되세요? 이렇게 독해도 한두 개씩 어려운 파트는 한 개, 쉬운 파트는 두 개, 세 개 이렇게 풀어볼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법 파트 볼까요? 어법. 자, 우리 친구들이 어법이 수능형으로 나오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어법 문제 이거 지금 보니까 18년도인가부터 이 수능 어법 모아온 거예요. 알죠? 어법 문제만. 알겠어? 그러니까 수능 어법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한번 볼게요. 어쨌든 수능형 어법을 풀 때 이거는 내신에서도 똑같아. 선생님들도 이 수능 어법을 보니까.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seeming에 밑줄이 쳐져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봐야 돼. 이 문장 처음부터. 알겠어요? 구조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해석을 못 하더라도 구조상으로. 자, from birth, 자, 탄생부터 infant, 유아들은 뭐 주어겠죠? 뭐 단어 몰라도. 자, 얘는 orient premium tour. 자, 어디를 향해 뭐를 한대요. 그죠? 어디를 향해? human face and voice.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를 향해 뭐뭐를 한다 라고 하고 뭐 끝나요? 끝나죠? 그 다음에 못 지켰어. 콤마. 그치? 그 다음에 콤마 ing니까 이거 뭐예요? 분사, 구문. 그치? 그리고 sim은 pp가 나올 수도 없죠?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자동사니까. 그치? 분사, 구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자, 2번. 위치에 밑줄 쳐져 있네요. 그럼 뭐 따져야 돼? 뒤에를 따지면 되겠죠? 뒤에. 자, 그럼 보세요. They have some difficulty.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예요. 민찬아,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민찬이 좀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완전해요. 찍은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그죠? 자, 완전하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틀리죠. 그치? 왜? 위치리는 어때야 되니까 불완전해야 되잖아. 그지? 오케이. 그러고 이렇게 체크하고 가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두는 왜 밑줄 쳐져 있을까요? When they do succeed 할 때. 어, succeed 있는데 do 써져 있죠. 왜 써놨을까요? 왜? 뭐예요 이거? 뭐예요? 강조, 그죠? 그냥 구색 맞추려고 써는 거야. 자, 여기서 이거 두에다 써는 이유는 뭐야? 데이니까 S가 안 붙잖아. 그러니까 그냥 두지요. 더즈가 아니라. 그지? 그 다음에 장일인 도우즈에 밑줄 쳐져 있죠? 도우즈에. 그지? 그럼 뭐 찾아야 돼요? 그래, 얘가 가리키는 게 뭐냐. 그리고 도우즈면 더욱이 얘가 가리키는 게 단수냐 복수냐 묻는 거예요. 그죠? 희린이가 틀렸어요. 그 어법을 그지 같은 인간이. 자, 그러면 여기도 어디서부터 봐야 돼요? 이 문장에 여기서부터 봐야죠. 그지? 자, 다시 말해서 데이나 언니 해번 이네이티드 캐퍼시티. 그들은 나돈이 버전 쓴 거야? 단지 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진 않대. 뭐 하는데? For matching their own 뭐 어쩌고저쩌고 experience bodily movements. 자, 매칭 크게 보면 되게 매칭 위드야.
매치 A with B. A와 B를 매치시키다. 그죠? 자, 그러면 뭐야? 그들의 자신의 밑에 보죠, 이거? 뭐예요?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된 신체 움직임과 자, 도저 바들 다른 사람의 그것들과 매치시킨다 이거잖아. 자, 그럼 이거 도저가 가리키는 거 뭐예요? 지금 구조상으로 무브먼트 치죠. 그렇지? 그러니까 큰 틀을 보면 자신의 움직임과 다른 사람의 움직임과. 그렇지? 그러니까 S 붙었으니까 도저죠. 그렇지? 자, 5번은 구색을 맞추려고 한 거지만 자,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세요. Whom they judge. 그들은 판단한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whom 쓴 거야. 그러면 그들이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로 끝나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그냥 투부정사. 그냥 구색 맞추려고 한 거야. 알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 문법적인 포인트가 아니라. 자, 근데 조금 더 우리 심화로 해서 그러면 요 위치를 뭐로 바꾸면은 맞을까요? 뭐로 하면은 맞을 수 있을까요? 수연아, 심화. 위치를 어떻게 쓰면은 우리 내신에서는 바꾸는 것도 나오니까. 알지? 그거는 이제 우리는 본문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자, 여기다 이제 with 같은 거를 전치사가 들어가야죠. 그지? 그럼 뭐야? 그들은 with gestures, 그러니까 그 제스처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1번은 왜 밑줄 쳐져 있는 거예요? 뭐 봐야 돼요, 뭐? 뭐 봐야 돼요? 헬프 준사역 동사잖아. 그죠? 요 여기서부터만 봐도 되잖아.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 투 부정사 와도 되고 그거잖아요. 그죠? 오형식. 자, 2번에 이세 밑줄 쳐져 있네요. 그러면 힐이나 뭐 찾아야 된다고? 얘가 가리키는 거 대명사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정확하게 하면 더 가야 되겠지만 여기까지만 봐도 돼요. 이거는 단수 복수만 묻는 거야. 그지? 그럼 봐봐. Welcoming it 그것을 환영하는 것은 그것을 몸으로 도움이 되는 몸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요 그것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보면 앵자이어티나 스트레스일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것은 스트레스를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하고 앵자이어티에 다 S 안 붙어 있으니까 뭐예요? 왜 S 붙은 게 없어. 여기까지. 그죠? 이 문장에서만 보면 되는 거야. 그죠? S 붙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단수로 보면 되죠. 자, 그다음에 3번. 맞아요, 틀려요? 3번. 자, 어쨌든 요 문장 처음부터 봐야 돼요. 구조. 수능은 문법은 구조 문제라고. 구조.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when you feel your heart beating or your breath quickening. 자, 너의 심장이 뛰는 걸 느끼거나 너의 숨이 막 빨라지는 걸 느낄 때. 끝났죠? 빨라지는 걸 느낄 때. 그럼 뒤에 어떤 내용 와야 돼요? 주어가 동사일 때 주어가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게. 그래 안 그래? 자, 근데 여기 볼까요? 그러면 오늘 배운 거랑 연결되는 거니까 realizing that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이게 맞는 거라면 어떻게 돼? that 이하를 깨닫는 것은 뭐뭐하다 라고 동사가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구조를 따져볼까요? that 이하를 깨닫는 거. that 이하 그것이 너의 몸의 일부, 그것은 너의 몸의 방식이야. Trying to give you more energy. 너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하는 너의 몸의 방식이야. 라는 것을 깨닫다잖아요. 여기 대절에 지금 주어 동사 있고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구조를 따지더라도 해석을 해보면 알지만 구조를 따지더라도 만약에 얘가 동사라면 뭐가 붙어야 돼요? 얘가 동사라면 S가 붙어야죠. 얘가 만약에 맞다면.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realizing이 맞다라는 거 전제로 했을 때 동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 틀렸죠? 어쨌든. 그럼 어떻게 하면 맞아요? 어떻게 바꿔야 맞아요? 주어가 동사할 때 대디아를 대디아를 깨달아 라 명령문이 되면 맞죠. 그죠? 그럼 명령문이 주어가 없는 거니까 명령문이 되면 되잖아. 알겠어요? 어. 자, 그러니까 선생님 알죠? 수능은 문법이 구조 문제야. 단순 암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투부정사 이런 거 밑줄 쳐는 거 그냥 구색 맞추려고 한 거. 자, 그 다음에 볼게요. 4번 that 5번인데요. 뒤에 볼까요? The stress response. 자, 스트레스 반응은 너에게 뭐뭐를 준다. 모모에게 모모를 준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그러면 접속사 대수로 끝나는 거죠. 그치? 오케이? 자, 5번 볼까요? 5번. 자, 이거를 이제 그렇게 풀면 틀리는 거야. 어? Feel like ing. 수거. 모모처럼 느끼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조를 봐야죠. 자, 보세요. Remember. 기억해. What it felt like. 그것이 무엇처럼 느껴지는지를 기억해. 이거잖아. 그죠? 그것이 뭔데요? 가 주어고 얘가 진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맞는 거죠. 됐어요? 가 주어, 진 주어. 자, 지금 보지만 어법은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야. 해석이 되면 좋아. 근데 구문을 파악하고 푸는 거라고 했지. 그리고 우리 내신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도 이게 베이스예요. 그죠? 오케이? 거기에 이제 내신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지 같은 문제, 그지 같은 것들이 있는 것 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 베이스를 잘 하면 내신 하는 거 이렇게 금방 적응할 수 있으니까. 알겠어? 어. 선생님이 뭐, 왜,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해보는 이유가 우리 친구들이 어법 질문할 때 생뚱맞은 걸 막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요하지도 않은 거. 어법으로 나오지 않을 거. 알겠지? 그러니까 괜히 막 어 여기 뭐 붙나 이런 거. 알겠지? 그리고 우리 서술형 때문에도 이번 암기하는 거 열심히 해보세요. 알겠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자 다음 시간에는 와서 시험부터 볼 거야. 시험은 뭐예요? 아까 오늘 8문장이었죠? 선생님이 해석은 주고 단어는 하나도 안 줘. 알지? 해석은 줄 거니까 다 외워야 돼. 알지? 근데 그 외울 때 선생님 제발 그냥 사진 찍듯이 외우지 말고 구문 이해하고 공부해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외우라고 했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야지 이게 외우는 거에 의미가 있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5주 동안 5주 이제 방학 이거 5주로 선생님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계약하고 조금 더 할 수는 있겠죠. 뭐 진도가 좀 모자르면. 근데 그때까지 만약에 이거 꾸준하게 열심히 외운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체계가 잡힐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빠뜨리지 말고 열심히 외우고 그 다음에 숙제가 하나 더 있는데 숙제는 여기 우리 독해한 거 뒤에 보면 이렇게 해석 같은 거 적는 데가 있어요. 알겠지? 오케이? 근데 오늘 했던 18번, 19번은 내용은 어렵지 않잖아. 그죠? 문제가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거기다 단어만이라도 좀 정리하세요. 자기가 모르는 단어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단어 정리할 때 제일 좋은 건 선생님이 지금 단어 외우라는 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단어, 알지?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자, 아까 예를 들어서 in appropriate 그거다. 아니면 뭐 relevant다. 그러면 우리 예전에 학원에서 한 단어책도 있고 집에 단어책은 하나씩은 다 있을 거야. 고등 관련된 단어. 뭐 워드마스터 고등 뭐 수능 편이나 뭐 어금 편이나 지랄 편이나 다 있을 거라고.
집에 한 권씩 최소한 알죠? 깨끗한 거 한 번도 안 보고 다 있을 거라고 그지? 자 그거로 내가 모르는 단어 먼저 다 적게 뭐 형광펜을 쳐놓고 밑줄 쳐놓고 그 단어 책을 보면 모든 단어 책은 뒤에 색인이 있어요. 색인 알겠어요? 색인 색인이 뭐냐면 그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단어를 모아놓은 거야. 그럼 그 옆에 페이지가 있어. 이 단어가 몇 페이지에 있다. 한 군데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페이지 가서 거기 있는 뜻하고 이런 거를 거기 있는 예문도 적어보면 더 좋고 알지? 뜻이라도 적, 뜻 최소한 뜻이라도 하나만 적지 말고 있는 뜻 다 적어 알지?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건 그 책에 거기 만 유의어도 있으면 유의어도 한번 적어보고 그지? 반의어 있으면 반의어도 한번 적어보고 예문 있으면 예문도 한번 적어보고 한마디로 외우지 말고 공부를 해보라는 거야 한번 써보라는 거야 눈으로라도 최소한 눈으로라도 보라는 거야 알겠어? 그게 너희들 단어 실력이 되는 거야 단어 뜻 relevant, inappropriate 지금까지 고등학교 들어서 수십 번 나왔는데 지금 머릿속에 없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없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단어 뜻 외우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면 그리고 어근이나 이런 것도 설명돼 있으면 그것도 읽어보라고 그럼 이게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한번 보잖아? 그러면 다음에 기억이 나냐? 안 나요 알겠어?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relevant라는 단어를 그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한번 내가 정리해보고 적어놨어 그러면 다음에 독해를 할 때 요 단어가 뜻은 기억이 안 나도 이 단어를 내가 공부했다는 건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때 relevant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때는 뭐 핸드폰으로 찾아봐도 되고 뭐로 해도 아 맞아 이거 그거였지 그 과정이 두 번만 되잖아 그러면 외워져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거 그러니까 단어도 공부를 그렇게 하면 외워진다고 아 이거 내가 봤던 단어인데 안 떠오르네 뜻이 바로 안 떠올라 흐름상 떠오를 수 있어 예를 들어 독해를 하다 보면 알지? 근데 그렇게 지금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하면은 두 번째 최소한 두 번째에서는 이 뜻을 외울 수가 있어요 뭐 스펠링까지는 아니더라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단어 뜻 외우는 단어 시험에 그건 너희들의 실력이 아니라고 단어 실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실력이 되는 거야 그 단어는 많이 보면 외워지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한 게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두 번째도 외워진다니까. 왜?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뜻은 기억이 안 나지. 기억은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단어는 기억 다 아 이 그러니까 찾아보는 과정을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하면은 그 단어 뜻이 외워진다. 알겠어요? 꼭 그렇게 숙제 그것까지 해요. 이제 단어 18, 19번에 해당되는 단어. 이제 뒤에 페이지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